불교설화 32. 자신의 눈알을 보시한 왕. 석종께서 왕사성의 영취산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법하시고 계실 때 일입니다. 어느 날 석가모니께서는 여러 사람에게 이런 옛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후가라마두미 국은 8만 4천 개의 작은 나라들을 가지고 6만의 산과 강, 80억의 촌락, 2만의 시녀, 1만의 대신, 500명의 왕자를 데리고 있는 세계 최대의 부강한 대국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왕은 유리처럼 맑고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있었죠. 그 눈은 담장이든 벽이든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뿐 아니라 40리 밖에 있는 무슨 물건이든지 똑똑히 보는 이상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왕을 쾌목왕이라고 사람들은 부르고 있었죠. 그래서 500명 왕자의 첫째 태자를 가이겐이라 하였어요. 쾌목왕은 아름다운 그리고 불가사의한 시력의 소유자였을 뿐 아니라 천성이 매우 자유심이 많은 분으로 중생을 불쌍히 여기고 백성을 사랑하기를 마치 인자한 아버지같이 백성을 인도하는데 선으로 행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한결같이 그를 따랐어요. 또 그 하늘도 이 나라의 왕의 덕을 알아서인지 비바람을 때맞춰 내리고 오곡은 무르이고 나라는 번성하여 참으로 평화로운 나라였어요. 어느 날 쾌목왕은 나는 전생의 복업으로 말미암아 지금 사람의 왕이 되어 재보와 명예와 욕망의 대상이니 색성향 위촉을 마음껏 누리고 그 부강함은 사해에 퍼져 한번 말을 하면 바람이 풀을 나부끼게 하는 듯한 권세를 가지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복받을 처지에 있으나 만일 이 세상에서 그 복업을 계속해 나가지 못한다면 내생에서 고생을 할 것입니다.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림으로써 가을에 많은 곡식을 거두어 다시 봄을 맞이하는데 만일 그 농부가 게으름뱅이라면 가을에 수확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지금 여러 복전에 많은 좋은 씨를 널리 심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자기의 현재의 과보와 미래의 생활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하였던 것이에요. 대왕은 생각이 이에 미치자 대신들을 불러 창고 안에 있는 금은 보배, 옷, 음식, 그 밖의 모든 물건을 모조리 꺼내 그것을 수도자 또는 시중 도처에 쌓아놓고 나라 안에 가난한 백성들이 모두 와서 자유로이 가져가라는 포고를 하여라. 또 딸린 나라 8만 8천 나라들에도 그 창고를 모두 개방하여 가난한 자 병든 자들에게 보시하라 하고 명령했어요. 왕의 명령을 받은 여러 신하들은 곧 금으로 만든 깃발을 세우고 금 북을 울려 나라에서 나라로 대왕의 자비로움을 알리면서 중이든 바라문이든 또 외롭고 가난한 자, 늙고 병든 자, 누구든지 고생하고 있는 자는 모두 오너라. 그 사람들의 뜻대로 무엇이든 대왕께서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며 거리를 돌아다녔어요. 그랬더니 여러 나라의 가난한 백성들은 구름떼같이 모여들어 각각 가지고 싶은 물건을 받아가지고 대왕의 은덕을 기뻐하고 그 덕을 찬양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때 이 나라 속국에 하라다바 도미라는 국왕이 있었어요. 그는 성품이 오만불손하고 쾌목왕의 명령을 위반하여 국경을 소란케 하고 세교에 빠진 미련한 왕이었어요. 그러므로 선량하고 충성된 신하는 모두 물러가고 말았죠. 나라에 가난한 신하가 있어야 국정이 올바로 시행되는데 그 충성된 신하가 없어진 것을 이 왕은 도리어 잘된 일이라 생각하고 다만 자신의 쾌락을 만족시키고 부질없이 국민을 혹사할 뿐이었죠. 국민을 괴롭힐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상인이 오면 그에게 무거운 세금을 바쳐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국민은 모두 왕을 원망하고 있었어요. 오직 한 사람 총명하고 지략이 풍부하여 만사를 잘 처리하는 민환가인 로다따라는 대신이 남아있었죠. 국왕이 지나치게 폭정을 일삼는 것을 보고
대왕이여, 당신에겐 다섯 가지 결점이 있기 때문에 나라를 평안하게 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화를 불러들이게 됩니다. 아랫께 황송하오나 잠깐 신의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하였죠. 뭐? 내게 다섯 가지 결점이 있다고? 그게 도대체 무엇이냐? 첫째로 대왕께서는 만사를 경솔하게 다루어 너무도 생각이 얕으므로 만사 신중성이 부족하여 그 때문에 후회한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대왕께서는 색욕에 빠져 국사를 소홀히 처리합니다. 때문에 사리를 분간하지 못하고 처리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신용을 잃어버린 결과가 됩니다. 셋째, 나라를 충성하는 신하가 있어도 아무 일도 그들과 의논해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궂은 일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합니다. 넷째, 백성을 부리는데 너무 심하게 하기 때문에 이 나라를 저버리고 다른 나라로 이주하려는 백성이 많습니다. 다섯째, 다른 나라 상인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결과 물가가 올라서 국민의 생활이 곤란해졌습니다. 이런 일들은 모두 나라를 멸망시키는 전조이며 나쁜 정치입니다. 지금 이것을 고치지 아니하면 큰일 납니다. 대왕이셔, 원컨대 만 백성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십시오. 쾌목 왕은 자비로운 왕이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높은 덕을 따르고 있습니다. 쾌목왕의 다른 속국의 왕들도 모두 이것을 본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우리 왕 혼자만은 이에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언젠간 반드시 쾌목왕의 눈에 벗어날 때가 오리라 생각합니다. 제발 이제까지의 나쁜 일을 고치고 쾌목왕처럼 만 백성에게 덕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이 나라는 평안하고 태평하게 될 것입니다. 로다따는 눈물을 흘리면서 왕에게 이렇게 간언하였어요. 그러나 왕은 이 간언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화를 내며 얼굴을 붉히고 그런 잠꼬대는 듣기도 싫다, 꼴도 보기 싫으니 어서 물러가라 하며 거칠은 목소리를 내뱉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왕의 노염을 산 로다따는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감히 왕에게 진언한 것인데 이걸 도리어 고깝게 생각하는구나. 왕은 무슨 조치를 취할 것이다. 야단났다. 어떻게 할까? 저런 형편이라면 나를 죽이려 들지도 모른다.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하여 꾀한 일이 실현되기도 전에 죽음을 당하면 개죽음이 되고 만다. 한시바삐 이 난으로부터 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고 다음에 닥쳐올 재난을 예감하고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왕은 군사를 내어 충신인 그를 토벌하려고 했어요. 이때 이미 그는 한필의 준말을 채찍질하여 국외로 망명의 길을 떠났어요. 군사들은 그를 추격했죠. 그러나 활쏘기에 능한 그에게 그 자리에서 18명이 사살됐어요. 전우가 사살당한 것을 본 군사는 다시 추격하여 그에게 접근하긴 했으나 아무도 그의 무용에 겁을 먹고 달려들지 못했죠. 먼 데서 그저 왁자지껄 떠들고 있을 뿐이었죠. 로다따는 군사가 달려들지 않자 더욱 준마에 채찍을 가하여 쾌목왕이 있는 후가라바두미 국에 망명했어요. 자기가 건의한 정책이 채용되지 않고 도리어 추격의 재난을 당한 그는 평소 존경하고 있는 쾌목왕의 나라에 망명하여 그를 배알했어요. 왕은 그와 말을 주고받아보고 그가 통이 큰 사람임을 알고 그를 대신으로 등용했죠. 쾌목 왕에게 등용된 그는 왕을 가까이 할 기회가 많았으므로 어느 날 고국의 문란한 국정을 자세히 아뢰었어요. 그런 어지러운 나라가 있음을 들은 왕은 중신을 불러 그 나라가 우리의 속국인가 아닌가를 물었죠. 그 나라는 속국이지만 멀어서 속국으로서의 예를 받은 일은 없습니다. 하고 신하는 대답했어요. 그러자 로다따는 그 나라 왕은 완고하고 오만하고 예의 따위는 조금도 모릅니다. 본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을 기화로 대왕의 명령을 실행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왕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만일 대령께서 제게 군사를 주신다면 가서 그 나라를 토벌하고겠습니다. 하고 말했죠. 쾌목 왕은 국민이 도탄에 빠져 있음을 알고 로다따의 주청을 허락했어요. 군사를 정선해서 그에게 주어 하라다바두미 왕을 토벌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전해들은 하라다바두미의 이웃나라 왕은 신하를 보냈죠. 지금 쾌목 왕이 천하의 정병을 모아 로다따로 하여금 귀국을 토벌하기 위하여 출발시켰으므로
알려드립니다. 하고 알렸어요. 이 뜻밖의 통지를 받은 하라다바두미 왕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매우 걱정을 했죠. 마침내 머리가 혼란해져서 때가 묻은 검은 옷을 입고 어두운 방에 틀어박히고 말았어요. 이 왕의 꼴을 본 대신의 바라문은 그 방에 와서 대왕께서 무엇이 괴로워서 이런 깜깜한 방에 앉아 계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넌 아직 못 들었느냐? 저 로다따가 쾌목 왕한테 도망가서 지금 정병 8만 4천을 거느리고 우리나라를 친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 나는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국가 종무왕의 중대사입니다. 마음 아파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중신들을 모아 방비책을 강구하기로 합시다. 하고 대신의 바라문은 왕에게 건의했죠. 왕도 그 진언을 받아들여 충신들을 불러 선후책을 의논했죠. 감록을박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묘안이 좀처럼 나오지 않았죠. 그때 대신의 바라문은 조용히 일어나서 듣건대 저 쾌목 왕은 자기의 부모를 제외한 그 밖의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들의 소망대로 준다는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생각으론 쾌목 왕의 이 자비심을 이용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에는 장님의 바라문이 있으니 그 장님을 권하여 그 나라로 보내 쾌목 왕에게 나는 소경이오니 대왕의 유리 같은 아름다운 눈을 주십시오 하고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보시하기를 맹세했기 때문에 체면상 소중한 눈이라고 해서 안 되겠다고는 못할 것입니다. 반드시 쾌히 희사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야 소경이 대왕의 눈알을 받아가지고 오면 출정한 군사는 그 소문을 듣고 놀라서 퇴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의견을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 여러 신하들은 참으로 묘한이다 하고 이에 찬성하고 왕도 아 교묘한 방법이다 하고 그 의견을 채용하기로 했어요. 그리하여 소경 바라문을 부르기로 했죠. 사자는 소경 바라문의 집에 가서 왕의 부르심이니 곧 오라고 했어요. 나는 지금 나라를 위하여 노역에 복무하고 있으니 갈 수가 없소 하고 응하지 아니했어요. 사자는 이 일을 돌아와 대신에게 보고했죠. 대신은 이번엔 자신이 그 소경의 집에 가서 꼭 왕궁에 오기를 권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난 소경이니 아무데도 소용이 닿지 않습니다. 아니다. 소경이기 때문에 부탁하고 싶은 일이 있는 것이다. 사실은 쾌목 왕이 대군을 보내 이 나라를 쳐들어온다고 하는데 만일에 대군이 물밀듯이 쳐들어온다면 이 나라는 전멸이다. 눈뜬 우리들도 그 난을 피하기 어렵다. 더욱이 소경들은 모두 잡혀 죽을 것이 뻔하다. 그래서 내게 부탁이 있는 것이다. 저 쾌목왕은 사람이 바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주는 자비심이 강한 사람이니 네가 적국에 가서 쾌목왕에게 누나를 달라고 원하면 반드시 준다. 쾌목왕이 자기의 누나를 소경 바라문에게 희사하였다는 소리를 들으면 쳐들어온 군사는 곧 돌아가 버린다. 그러니 내가 이 사명을 띠고 적국에 가는 것은 내 자신의 행복뿐 아니라 국가 존망에 관계되는 큰일이다. 그러니까 좀 가축해. 이 계획이 성공하면 너를 높은 자리에 올려줄 테니까. 그런 중대한 임무는 소경인 나에겐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권하여도 소경은 응하지 않았어요. 할 수 없이 대신은 싫다는 소경을 억지로 끌고 왕에게 왔어요. 왕은 대신에게 들은 바와 같이 지금은 국가 흥망의 갈림길에 서 있는 중대한 시기다. 꼭 네가 가다오 도중에 누군가가 부축해 줄 터이니 하고 잘 알아듣도록 이의 타산을 설명하며 부탁했어요. 소경 바라문도 왕의 간곡한 부탁이므로 마침내 승낙했죠. 쾌목 왕의 나라는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이 태평했는데 요즘에 와서 공중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번개불을 동반한 별이 떨어지기도 하고 땅이 갈라지고 나는 새가 슬픈 소리로 울고 호랑이와 늑대 사자 등이 사람에게 덤벼들고 하는 괴상한 일이 자주 일어났어요. 너무도 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므로 쾌목왕도 백성들도 왜 이런 괴상한 현상이 자꾸 일어나는가 불길한 조짐이 아닌가 하고 온 나라가 걱정을 했어요. 한편 왕명을 띈 소경 바라문이 가까스로 후가라바 도미국에 이르러 왕궁 앞에 서서 소리 높이 나는 다른 나라 사람인데
대왕은 대자 대비하시어 누구에게나 그 소원하는 물건을 준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알고자 불원천리 하고 왔으니 제가 바라는 물건을 주십시오 하고 외쳤어요. 이 외치는 소리를 궁중에서 들은 쾌모광은 곧 그자를 안으로 불러들였죠. 보건대 너는 소경인데 먼 길을 용케 왔구나. 다리는 안 아프냐? 국토든 신기한 보배든 옷, 음식, 탈 것 등 네가 바라는 것을 주겠는데 대체 무엇이 네 소원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보시라도 재물에 따라 희사하시는 것은 공덕이 졌습니다. 자기 몸을 보시하면 그 과보는 위대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에 눈을 잃어 이 세상에 아무런 즐거움도 없습니다. 대왕의 자비로 실은 대왕의 눈을 받아 제가 사물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뭐? 내 눈알이 소원이라고? 그렇다면 기꺼이 이 눈알을 내게 주마. 예? 제게 그 눈알을 정말로 주시는 것입니까? 일의 뒤에 꼭 주지. 쾌모광은 그 나라의 바람과 이렇게 굳은 약속을 했어요. 수상하게 생각하고 있던 바람은 매우 기뻐하여 이것으로 자기의 큰 임무도 다 하게 됐다고 안심했죠. 한편 쾌모광은 바람은과의 약속이 끝나자 즉석에서 영토 안에 84,000의 작은 나라들을 향하여 나는 이래 뒤에 내 누나를 파내 이 소경 바람은에게 희사할 터니 왕궁에 와서 이것을 보라 하는 포고를 내렸죠. 이 통첩이 여러 나라에 돌려지자 작은 나라의 국왕을 비롯하여 모든 충신과 백성들은 이거 큰일 났다 하고 놀라 왕궁에 달려와서 일동은 왕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들 백성은 대왕의 자비로 안락한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대왕께서 누나를 파내어 바람은에게 주신다면 우리들은 빛을 잃은 것과 같이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집니다. 대왕이시여 제발 그런 일은 그만둬 주십시오. 한 사람의 괴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만 백성을 괴롭히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어요. 대신들도 부인들도 왕자들도 각각 대왕에게 하소연하였죠. 그러나 대왕은 잠자코 이들의 하소연은 응응 하고 듣고 있을 뿐 아무런 대답도 없었어요. 그때 첫째 태자 가이겐은 송구스러운 듯이 부왕 앞으로 나아갔죠. 부왕마마 제 눈을 도려내 주십시오. 제가 죽더라도 나라의 손실은 되지 아니합니다 하고 자기의 눈을 희사하여 아버지를 대신할 것을 청했어요. 침묵을 지키고 있던 쾌모광은 그때 천천히 입을 열어 모여있는 여러 나라 왕, 대신, 부인, 왕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나라를 염려하고 나를 생각해주는 마음은 참으로 고맙기 그지없다만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이래 인간은 오랫동안 삶과 죽음을 되풀이하여 그 죽음뼈를 쌓으면 수미산보다도 높고 흘린 피는 높고 흘린 피는 사해의 물보다도 많으며 빨아먹는 어머니의 젖은 사대하보다도 많으리라. 또 이별 때문에 슬퍼하여 흘린 눈물은 사해의 갑절은 될 것이다. 또한 지옥에 떨어져 몸을 찢기고 불사르고 지지고 이 눈을 버린 것도 무수하다. 또 아기계에 태어나서는 몸뚱이로부터 불꽃을 튕기어서 이 눈을 대인 것도 또한 수없이 많다. 축생계에 태어나서는 약육강식 서로 물고 뜯고 상함이 또한 헤아릴 수 없다. 또 사람으로 태어나서도 젊어서 죽으면 세격을 다투고 서로 상실하고 하듯이 나의 오랫동안의 생사, 지옥, 아기, 축생, 인간 이렇게 굴러 흐르는 동안에 나의 죽음은 결코 한결같지 않았다. 눈을 버린 일도 또한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다. 이 3개 중에 지옥, 아귀, 축생, 수라 인간의 다섯 길에 굴러 흘러서 탐진치의 삼독 때문에 몸을 손상시키는 일은 많다. 그러나 나는 일찍이 보시에 의하여 불도를 구해본 일은 한 번도 없다. 이 냄새나고 이 약한 눈도 멀지 않아 찌그러 터지고 만다. 저절로 찌그러 터질 이 구린 눈을 희사하여 더 없는 지 안을 나는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에 나의 이 소원이 성취되면 너희들에게도 그 밝고 깨끗한 지혜의 눈을 줄 것이니 나의 이 무상도를 구하는 큰 뜻을 막지 말아라. 하고 쾌모광은 차근차근 자기가 부질없이 눈을 희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죠. 대왕의 큰 뜻을 처음 들은 여러 사람들은 말 한마디 없이 쥐 죽은 듯이 고요해졌어요. 대왕은 좌우의 신하들에게 자, 내 눈을 파내다오 하고 명령했어요. 좌우의 신하들은
저희들의 몸을 분쇄한다고 해도 손을 들어 대왕의 눈을 다칠 수는 없습니다. 하고 일제히 사퇴했죠. 너희들이 도려낼 수가 없다면 빛깔이 새까만 천한 사나이를 찾아오너라 하고 명령하였어요. 신하들은 대왕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고 불안에 떨면서 그 사나이를 찾아내어 왕에게 데리고 왔어요. 대왕은 그때 칼을 그 새까만 사나이에게 주면서 이것으로 내 누나를 도려내어라 하였어요. 그 사나이는 왕의 명령대로 누나를 도려내어 자기 손 위에 놓았어요. 대왕은 흐르는 피와 아픔을 참으면서 나는 이 눈을 희사하여 불도를 구한다. 만일 내가 불도를 성취할 수가 있다면 이 바람은 내 눈을 받자마자 곧 시력을 회복하여 만물을 보게 될 것이다 하고 맹세했죠. 그리고는 도려낸 유리같이 아름다운 누나를 소경 바람은의 눈 속에 넣어주자 그 소경은 즉시 시력을 회복하여 대왕의 옥체를 비롯하여 거기에 모여있는 여러 사람들을 똑똑히 볼 수가 있었죠. 오랫동안의 암흑세계에서 광명의 세계로 왔으므로 그는 매우 기뻐서 대왕의 한쪽 눈을 얻어 저는 이제 세상을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원컨대 남은 한쪽 눈 도려내지 마시오. 대왕께서 보시는 데 써주십시오. 하고 말했어요. 그 호의는 고마우나 나는 양쪽 눈을 너에게 주기로 약속한 것이니 한쪽만을 남겨둘 수는 없다 하고 대왕은 즉시 남아있는 한쪽 눈을 도려내어 손 위에다 놓고 거듭 이 눈을 희사한 공덕으로 불도를 성취하기를 바란다. 이 나의 정성이 사실이라면 이소경 바라문의 눈이 회복되기를 하고 원하였어요. 그리고 도려낸 누나를 바람은의 왼쪽 눈에 넣어주자 그 자리에서 왼쪽 눈도 시력을 회복하여 똑똑히 사물을 볼 수가 있었죠. 자기들이 바로 눈앞에서 행하여진 이 불가사의한 사실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은 그저 기이한 느낌에 사로잡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때 천지가 갑자기 진동하여 제천의 궁전이 모두 흔들리게 됐죠. 갑작스런 흔들림에 제천은 놀라 왜 궁전이 흔들리는가 하고 그 원인을 알아보았더니 방금 쾌목왕이 자기의 누나를 도려내어 소경 바라문에게 희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놀랐어요. 제천은 모두 날아와서 향기로운 꽃을 뿌려 쾌목왕에게 공양하면서 대왕의 하는 일은 기특도 하여라 하고 찬탄하였어요. 이때 천재는 왕 앞으로 나아가 참으로 기특한 행위다. 행위로서 대체 무엇을 구하려 하느냐 하고 물었어요. 나는 범천, 사천왕, 제석천왕, 전륜선왕의 3계의 즐거움을 구하는 것은 아니며 이 공덕으로 도를 구하여 많은 사람들을 해탈시켜 열반의 상락을 얻게 하려는 것이오. 너는 지금 눈을 도려내어 퍽 아프겠구나. 그런데도 후회도 하지 않고 성내지도 않느냐? 아무런 후회도 노여움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눈을 보니 피는 뚝뚝 흘러떨어지고 몸은 덜덜 떨고 있는 것이 아니냐? 입으로는 후회도 노여움도 없노라고 훌륭하게 말하지만 믿을 수가 없다. 아니요, 나는 이 눈을 도려내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으로서 불도를 구하여 맞이한소. 내가 불도를 성취하는 것이 진실이라면 이 잃어버린 두 눈을 전과 같이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고 대왕은 서원을 하였어요. 대왕이 이 서원을 하고 나자 두 눈은 회복되어 맑은 눈은 전보다도 갑절이나 잘 보였어요. 이 사실을 목격한 제석천도 사람들도 모두 이 눈알의 기적을 바라보고 매우 기뻐했어요. 이때 대왕은 그 바라문을 보고 나는 지금 너에게 눈을 주어 사물을 볼 수 있게 하였다. 네가 앞으로도 불도를 성취하고는 너에게 또 지혜의 눈을 주마 하면서 대왕은 바라문의 손을 잡고 보물 창고에 가서 그가 원하는 물건을 더 이상 가질 수 없을 만큼 주어 본국으로 돌려보냈어요. 그의 본국에서는 소경 바라문이 돌아온다는 소리를 듣고 폭군 하라다바 두메는 친히 그를 맞이하여 쾌목왕의 눈을 받았느냐 하고 첫째로 물었습니다. 이렇게 사물을 볼 수 있는 훌륭한 눈을 받았습니다. 쾌목왕은 너에게 누나를 도려내어 주고도 아직 무사하냐? 그렇지 않으면 죽었느냐? 저에게 눈을 주고 나니 하늘도 땅도 한꺼번에 진동하였으므로 제석천은 놀라 거기에 왔습니다. 거기에서 대왕은 한 서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왕의 두 눈은 전과 같이 회복되었을 뿐 아니라
전보다도 오히려 더 아름답고 더 잘 보이게 되었습니다. 뭐 아직 무사하다고? 하고 말한 채 폭군왕은 응 하고 한마디 신음하면서 심장이 터져서 죽어버렸습니다. 이 쾌모광은 지금의 석가모니, 폭군인 하라다바두미 왕은 지금의 대바닷다이고, 왕에게 눈을 청한 바라문은 지금 석존이 설법하고 있는 모임 가운데 있는 바라문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나이, 이것은 아주 먼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아무리 진보하여 흔히 말하는 문화의 황금시대가 찾아와도 돈이 사람을 유혹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별로 변함이 없습니다. 돈에 집착했기 때문에 존귀한 명예를 훼손하고 또는 공든탑을 일시에 무너뜨리기도 하고 마침내는 애꿎은 목숨마저 잃어버리는 일도 드물지는 않습니다. 이 모두가 황금 숭배가 가져오는 해악입니다. 무섭고도 무서운 것은 황금에 대한 집착이요, 삼가고 또 삼가야 할 것은 황금 만능의 편견입니다. 바라나 시국에 한 황금 숭배자가 있었어요. 그는 그 한 몸의 노력을 온통 이 돈이라는 목적을 위해 바치고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돈을 모으는 데 있다는 독특한 철학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넉마를 몸에 걸치고 입은 악식을 달게 여기고 손톱에 불을 켜듯이 하여 돈을 모으는데 불면불휴의 노력을 기르인 결과 이에 상당한 돈을 가지게 되었죠. 그러나 그 돈을 어떻게 보전하여 도난을 면할 것인가에 대하여 그는 커다란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돈을 가지겠다는 욕심에서 이런 고민이 생기는 것인데 어쨌든 그는 생각한 끝에 단지 하나를 사다가 거기에 돈을 넣어 그 단지를 집들 땅속 깊이 묻어두기로 했어요. 인간만사 돈의 세상이라고 부지런히 돈을 모아 그 돈이 모이기 시작하면 조금 더 하고 자꾸 욕심이 생겨 그는 드디어 일곱 개의 단지에 돈을 가득 넣어두게 될 만큼 모아 그것을 모조리 땅속에 깊이 묻어두고 스스로 무상의 쾌락을 느끼고 있었어요. 돈을 모으기 위해 너무 지나치게 그 몸을 혹사했기 때문에 병을 얻어 그것이 원인이 되어 한껏 모은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그는 죽어버렸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독했기 때문에 그는 죽어도 편안히 죽질 못하고 독사가 되어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 자기 집으로 돌아와 땅속에 든 돈단지를 엄중히 지키고 있었죠. 주인을 잃은 그 사나이의 집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비바람에 점점 퇴락하여 이젠 사람이 살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독사로 바꿔 태어난 그 사나이의 목숨도 다하여 죽어 없어졌지만 돈단지에 대한 집착은 더욱 강해져서 또다시 독사의 몸을 받아 사랑하는 돈단지를 지키게 되었어요. 이리하여 이 독사는 돈에 대한 집념 때문에 몇 번을 독사의 무서운 모습으로 세상에 태어나 일곱 개의 돈단지를 지켜 그동안 수백 년을 경과하였어요. 그리고 최후로 바꾸어 태어났을 때 이 독사는 자신의 몸뚱이를 미워하는 마음이 비로소 생겼어요. 자기가 이렇게 꼴사나운 몸뚱이를 몇 번을 되풀이하고 뱀에서 뱀으로 전전하는 것은 오로지 자기가 모아놓은 돈단지에 집착하여 그것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였다. 얼마 되지 않는 돈단지에 집착하여 독사의 나쁜 몸을 받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자신이 이 집착을 버리지 않는 이상 언제까지나 이 꼴사나운 몸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생각이 들었죠. 고생하여 가까스로 모은 이 돈을 이제 사람들에게 보시하여 그 보시의 공덕으로 스스로 미래 영원히 행복을 얻고 싶다 하고 저 집념의 독사는 비로소 무명의 미혹에서 깨어나 보시의 정업에 정진하려는데 이르렀어요. 이렇게 커다란 용맹심을 가지고 애착의 망념을 타파한 독사는 사람이 다니는 길에 있는 풀숲에 몸을 감추고 만일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면 나가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려고 인기척에 주의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죠. 멀리서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한 사람이 그 풀숲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여보시오 여보시오 하고 그를 불렀어요. 부르는 소리를 들은 행인은 이렇게 호젓한 글길에서 누가 자기를 찾는가 하고 사방을 둘러보았으나 도무지 사람의 그림자라고는 보이지 아니했고 대낮에 여우의 장난도 아니겠지 하고 그냥 지나가려는데 또 여보시오 여보시오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는 틀림없는 사람의 소리였죠.
어디 사람이 있는가 있어서 부르는가 하고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소리가 나는 것을 보았더니 거기에 한 마리 독사가 풀숲으로부터 모습을 나타냈어요. 이것을 본 행인은 깜짝스러운 일에 깜짝 놀라 두 서너 걸음 물러섰죠. 독사는 그렇게 놀라지 말고 이리로 오셔요 하고 놀란 사람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말했어요. 넌 독사가 아니냐? 만일 내가 내 곁에 가면 얼른 물겠지? 난 당신의 말대로 독사이므로 나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내 말대로 이리로 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나는 달려들어 물어볼지도 모릅니다. 가까이 오지 않으면 도리어 해를 가하겠다고 위협을 당한 그 사나이는 조심조심 할 수 없이 독사의 곁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독사는 나는 여기 돈단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의논의 상대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만일 싫다고 하면 물어버릴 것입니다. 하고 위협했어요. 그 정도 부탁이라면 쉬운 일이지 심부름 해드리지. 그러나 물겠다고 위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고 그 사나이는 독사에게 협박을 당하고 부득이 독사의 부탁을 승낙하게 되었어요. 무리한 청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럼 나를 따라와 주시오. 하고 독사는 그 사나이를 인도하여 이제는 흔적도 없는 자기 집의 돈단지를 감춘 곳으로 가서 땅을 파고 돈단지를 꺼내어 그 사나이의 앞에다 놓고 매우 귀찮으시겠지만 이 돈단지를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중들에게 공양하여 음식을 베풀어 주시오. 그 준비가 다 되어 모이는 날이 결정되거든 목판에다 나를 담아 그 모임에 임하게 해주시오. 이것이 내 소망입니다. 하고 부탁하였죠. 잘 알았어. 부탁을 받은 사나이는 그 돈단지를 치고 그 길로 절에 가서 중에게 그것을 넘겨주고 실은 이 돈은 이러이러한 인연으로 내가 여기에 지고 온 것입니다 하고 그 유래를 설명했어요. 그 독사는 이 돈을 수도자 여러분에게 보시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싶다는 희망이니 모이는 날을 결정해 주시오 하고 덧붙였어요. 그거 참 기특한 일이요. 그러면 이 돈을 받겠습니다. 하고 주운 단지를 받고 음식 공양의 모임 날짜를 결정해 주었어요. 사나이는 그 답을 듣고는 또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곧장 가버렸어요. 그러는 동안에 공양하는 날이 되었으므로 그 사나이는 조그마한 목판 하나를 들고 뱀한테 데려갔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독사는 그의 모습을 보자 매우 기뻤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감사하면서 그 목판에 올라갔어요. 사나이는 목판을 어깨에 메고 절로 갔죠. 그 도중에서 얼굴을 아는 사나이가 너는 목판을 메고 어디로 가는가 힘들지 않은가? 하고 물었으나 그 사나이는 아무 대답도 아니하고 잠자코 메고 갔죠. 다음에 또 만난 사나이가 물었어요. 이번에도 그는 마찬가지로 잠자코 아무런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갔어요. 이것을 목판 위에서 본 독사는 이 사나이는 어떻게 이렇게 예를 모르는 사나이일까? 하고 약간 화가 나서 도끼를 머금고 무리한 사나이니 죽여버릴까? 하고까지 생각했으나 그것은 가엾은 일이라 생각을 돌이켰죠. 헌데 다시 나쁜 마음이 왈칵 치밀어 어쨌든 남의 호의에 대한 예의를 모르는 사나이다 하고 미워져서 다시 죽여버리려고 결심하고 당장에 도끼를 내뿜으려 했으나 아니다. 이 사나이는 나를 위해 행복의 길잡이를 해주는 고마운 은인이다. 그 은인에게 아무런 은혜 갚음도 못하고 한때 노여움을 참지 못하고 죽이려는 내가 나쁘다 하고 생각을 고쳐먹고 또 이 사나이는 나에게 큰 은인이다. 그러니까 비록 사소한 잘못이 있다손 치더라도 난 그것을 나무라선 안 돼. 그런 것은 참아주어야 해. 이렇게 해도 생각하고 복받쳐 오르는 노여움을 가라앉혔어요. 메고 있는 사나이는 목판의 뱀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잠자코 저를 향하여 열심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는 동안에 인가에서 떨어진 들판으로 나오게 되었죠. 여기서 잠깐 내려주시오 하고 뱀은 갑자기 목판 위에서 말하였어요. 사나이는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으나 목판을 어깨에서 땅 위에 내려놓았죠. 당신은 아까 도중에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인사를 건넸는데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걸어왔는데 사람의 예의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닐 텐데요. 이후는 조금 주의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뱀은 그 사나이에게 타일렀어요. 그 말을 듣고 비로소 자기의 행위가 옳지 않았음을 자각한 그 사나이는
스스로 뉘우쳐 마음을 새로 가지고 일체를 평등하게 보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죠. 이 사나이의 회개의 정이 얼굴에 나타남을 본 뱀은 당신이 그토록 전에 잘못을 뉘우쳤다면 앞으로는 크게 주의하여 다시는 그런 무리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충고했어요. 참으로 좋은 충고를 해줘 고맙소 하고 독사의 충고에 감사하고 다시 목판을 메고 드디어 절에 이르렀죠. 절에서는 많은 수도자들이 오늘 모임의 준비에 바빴어요. 겨우 음식 준비가 다 되었으므로 여러 수도자들은 모두 식당에 모여 식사법을 지켜서 독사가 바친 공양을 받았습니다. 시주인 저 독사는 한 사람의 중에게 향을 피우게 하고 그 향을 여러 수도자가 차례로 손에 받아가지고 한 사람씩 일어나 탑을 돌았어요. 그 사나이는 정화수로 여러 중들의 손을 씻어주죠. 이 광경을 독사는 열심히 바라보고 중들의 엄숙한 식사법에 더욱 신앙심을 두터이 했어요. 식법을 끝낸 중들은 대시주인 독사를 위하여 널리 법문을 설법하였죠. 몇백 년이라는 세월 동안 법우에 젖어보지 못한 독사는 처음으로 법우에 젖어보았기 때문에 그는 매우 기뻐하여 더욱더 마음을 다하여 다시 몸소 중두를 돈단지가 있는 곳에 인도하여 나머지 여섯 개의 단지도 모두 파내어 모조리 절에 희사해 버렸죠. 돈의 힘을 절대로 믿고 그 돈을 모으기 위하여 한평생 죽도록 노동하여 일곱 단지의 돈을 가득 채워두었으면서도 그것을 써보지도 못하고 죽은 돈의 숭배자인 그 사나이는 돈에 집착하여 몇백 년을 뱀으로 끝마쳤으나 한 번 보리심을 일으키자 한 가닥의 무명은 말끔히 개이고 보시공덕의 위대함을 깨닫고 입립 신고 온갖 고생을 하며 얻은 곡식의 결정인 입립 신고의 결정인 재물을 모두 중들에게 공양하고 아무런 집착도 근심도 없이 복업을 여기에 쌓아 평안히 목숨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시의 복된 공덕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뱀의 몸에서 도리천에 태어나는 과보를 얻게 되었습니다.